자, 그러면 오늘은 별달거리에서 이제 북을 친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북을 친다고 생각하시고 1번 가락하고 2번 가락 같이 할게요. 어렵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북 장고 가락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장고 가락에서 땅을 다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. 자, 그러면 자 제일 처음에 덩덩 궁따궁 궁따궁따 궁따궁을 북으로는 어떻게 치냐면은 둥둥둥둥 강강약약 그렇죠? 강강약약 강약약 강약약은 궁따궁따궁따궁이 강강약약입니다.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덩덩 따따따따따 따만 다 빼셨다 한번 생각하시면 돼. 다시 한번 보세요. 덩덩 따따따따따. 자, 북가락으로 하면 둥둥둥둥둥둥. 자, 둥둥둥둥둥가 강양양양은 2번 가락에 또 나오겠죠. 그렇죠? 자, 해보겠습니다. 옆 둥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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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겁니다. 준비 시작. 둥둥둥둥둥. 강 약 약 약. 두 번째는 치셔야죠. 앞에 거는 강 강 약 약 강 약 이겁니다. 준비 시작. 다시 한번 시작. 그렇지. 다시 한번 시작.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해볼게요. 네 분은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만 치세요. 1번만 계속 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하던 요것만 치겠습니다. 1번만 치겠습니다. 준비. 하나 천천히 둘 하나 둘 셋 넷 둥둥 또 한 번 쿵따쿵따쿵따쿵따. 네 분이 둥둥둥. 제가 첫 장단은 장구를 칠 테니까 이거 맞추셔야 돼요. 빨라지면 안 됩니다. 예, 네, 장구가 빨라지면 뭐 막 북이랑 안 맞으니까 준비. 제가 첫 번째 장단만 치고 나머지는 이제 북 장단으로 할게요. 하나 둘, 하나 둘 셋 넷. 둥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근데 다릅니다. 그러니까 뜻이냐면 둥둥둥 강약 강약 그 다음에 둥두두둥 똑같습니다. 강약. 그렇죠?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차이는 1번은 강강약약이었는데 2번은 강약 강약 이렇게 된 거 차이밖에 없어요. 해보겠습니다. 강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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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하나 둘 셋 넷
무슨 일인지 아시죠? 자, 이제 왔어, 이제. 아, 이제 문제는 뭐냐면, 이제 이게 1번, 2번, 1번, 2번 반복될 때, 빨리빨리 그걸 맞춰가야 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둥둥, 둥둥. 그럼, 둥둥을 안 할게, 두로 할게요. 둥둥, 두두, 둥두두두. 두로 들어가는 거는 약하게 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 다음에 2번은 둥두, 둥두, 둥두두두. 마찬가지로 이를 다 뺐어요. 왜냐하면, 둥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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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둥. 막 입에서 아주 침만 고이게 됩니다, 나중에. 그러니까, 중성을 이제 중간중간 빼가지고 발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소리로 한번 하죠. 둥둥 두두 둥두두두 하나 둘 셋 넷 둥둥 두두 둥두 2번 둥두 둥두 둥두두 그러면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연달아서 4번 입소리를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둥둥 두두 둥두두두 둥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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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둥둥 두두 둥두 치시니까 좀 어렵습니다. 그러면 북이라고 생각하시고 궁채를 이렇게 하시면 한번 쳐보세요. 네. 뛰시고 네. 아까 궁채로 두드렸던 궁편을 두드리시면 됩니다. 자, 열채는 내려놓으시고 열채는 내려놓으시고 북만 치겠습니다. 자, 북도 이렇게 안 치죠. 네,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잡고 치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쳐볼게요. 첫 번째 가락 인디안의 북소리 같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입술이랑 같이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그렇죠.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오른손으로 치세요. 응? 오른손 아 이게 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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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시죠. 네. 아 이게 1번 해야 되는 거예요? 네. 아 이거 이건 지금 북이라고 생각해. 아 북이라고 생각해. 이거 잡는 것도 진짜죠. 거꾸로. 네 그렇게 치셔야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라. 둥두 둥두 둥두두두 시작. 1번, 2번, 1번, 2번, 1번, 2번 하늘 보고부터 아까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치시고요. 여기 나머지 분이 이제 장구를 쳐보세요.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꽹과리를 쳐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각자 맡은 악기의 장자를 잘 생각하시고 치셔야 돼요. 자,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
직만 하나 없을 뿐이지. 별자 노래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가? 예. 덩덩 쿵따쿵 쿵따쿵따 쿵따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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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따쿵따 쿵따쿵 둥둥두두 둥두두두 둥두둥두 둥두 요겁니다. 준비 하나 둘 천천히 할게요.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치시면 됩니다. 나중에 북을 치시게 될 때도 네, 비슷하게 치시면, 똑같이 치시면 돼요. 장단 변하는 게 없습니다. 다시 가겠습니다. 조금 천천히 덩덩 따꾸 둥둥 두두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장구소리와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, 징소리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그게 이제 듣기 좋은 연주가 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빠르고 또 무조건 세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강약을 잘 넣으셔야 돼요. 여기 이제 음이 없잖아요. 음의 분포가 없습니다. 세게 두드리느냐 약하게 두드리느냐, 그다음에 느리게 가냐 뭐 빠르게 가느냐, 요거 고저 장단이 바뀌었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. 네. 잘 치셨습니다.
뭐 앞으로 별다거리 이렇게 롤도 바꿔서 미리미리 북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진도 나와야 되는데 네 3월부터는 또 이제 진도 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별다거리만큼은 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.